말씀하시죠. 아까 회사 직원들 앞에서 그게 무슨 짓이에요? 말했잖아요. 강다니 씨랑 할 얘기가 있다고요. 강다니 씨랑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기획팀 총괄이니 강다니 씨는 앞으로 내 지시에 따라 업무할 겁니다. 그렇게 하세요. 총괄. 이봐요, 매제. 농산물팀은 재소관인데 월권이 심한 거 아니에요? 두 번 말 안 해요. 강다니 씨, 앞으로 저하고 일합니다. 뭐요? 왜 갑자기 농산물 파트까지 관여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강다니 씨, 저하고 일할 테니 그렇게 아셨으면 합니다. 왜 그래요, 윤재 씨? 왜 그래요? 오빠랑 다퉜어요? 아니에요. 근데 왜 오자마자 오빠 보자 그랬어요? 혹시 오빠가 윤재 씨 신경 쓰이게 한 일이 있었어요? 아무 일 아니니까 혜리 씨는 신경 쓰지 마요. 참, 강다니 씨 회사로 다시 들어왔다면서요? 네. 아니, 오빠는 지발로 나간 애를 왜 다시 회사로 부른대요? 난 이해가 안 되네. 같이 일할 사람이 그렇게 없나?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한데. 설동탁, 혹시 강다니 걔 좋아하나? 에이, 오빠도 보는 눈이 있지. 설마 그런 애를 좋아할 리는 없겠죠? 난 좀 씻고 올게요. 강다니, 네가 다시 회사로 들어왔단 말이지? 아, 큰 소린 쳐놨는데 이러다 강다니 진짜로 회사 안 나온다는 거 아니야? 아, 내가 사장 아들이라는 거 알았음 강다니 씨가 나하고 일할 수 있었겠어? 너 지나간 일 갖고 이러는 거 유치하다고 생각 안 해? 네가 이런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? 강다니 씨가 왜 아직 안 왔지? 그러게요. 제일 먼저 와 있을 줄 알았더니. 뭐 오랜만에 출근이라 적응 안 돼서 늦잠이라도 자나 보지 뭐. 아, 자, 어제 구본 부장님이랑 설본 부장님이랑 붙었을 때 진짜 긴장되지 않았어요? 그러니까요. 난 설본 부장님이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줄 처음 알았다니까요. 나도 좀 놀랐어. 설본 부장이 구본 부장님한테 기싸움으로 안 밀리더라고. 구본 부장님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사장 아들한테 안 되는 건가? 앞으로 두 사람 볼만 하겠어요? 그죠? 아, 다들 좋은 아침입니다. 안녕하세요. 근데 본부장님이 왜 여기로 오셨어요? 강다니 씨는 출근했나요? 아직 출근 안 했는데요. 아, 그래요? 알았어요. 그럼 수고들 하세요. 뭐지? 회사 오자마자 강다니 씨 출근 체크부터 하는 거야? 그러게요. 자기 팀이라고 엄청 챙기시네요. 아, 얘 회사 안 나오는 거 아니야. 강다니 씨! 출근했구나! 잘 왔어! 지금 회사에서 뭐 하는 거예요? 아니, 나 너무 반가워서. 어쨌든 출근한 건 맞지? 설본 부장님 말씀대로 우리 일만 생각해요. 저도 농산물팀만 생각하고 다시 회사 들어오기로 결심한 거니까. 아, 그래 알았어. 일만 생각하자. 그리고 저한테 두 번 다시 이런 행동하지 마세요. 저 불편해요. 아, 그래 알았어. 어쨌든 좀 이따 내 방으로 와. 우리 회의해야지. 네, 알겠습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한데 설동탁 혹시 강다니 걔 좋아하나? 네, 사장님. 네. 부르셨습니까? 그분 왔어? 여기 앉아. 네. 다른 게 아니라 동탁이랑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. 어제 퇴근하자마자 동탁이를 부르던데 무슨 얘기를 한 거야? 아무 일도 아닙니다. 괜찮아, 말해봐.
뭐 동탁이가 9번 마음 상하게 한 일 있어? 처남이 농산물팀은 본인 소관이라며 앞으로 강다니 씨와 따로 회의하겠다는 말을 해서 의견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. 아, 그런 얘기를 했어? 네.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다니 씨만 따로 빼서 회의를 하는 건 직원들 보기도 좀 그렇고 전체 업무를 총괄하기에 저도 힘이 듭니다. 그렇긴 하네. 근데 강다니 씨가 농산물팀이라 동탁이가 담당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. 동탁이도 본부장직 맡고 의욕이 넘쳐서 잘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좀 이해해주면 어떨까? 네, 알겠습니다. 아참 그리고 그분도 PB상품 아이템 있음 가지고 와봐. 아무래도 오디고추장이 첫 PB상품이라 좀 불안하긴 하네. 좋은 거 있음 같이 런칭시켜보자고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. 아, 그리고 혹시 장인어른한테 연락 온 거 없어? 아니요, 저한테는 따로 연락 안 하셨습니다. 그래? 알았어, 나가봐. 이제 아예 집이랑은 인연 끊고 살겠다 그거지? 어머니, 어디 가시려고요? 집이 더워서 마을 회관 좀 가 있으려고. 거긴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해. 아유, 그러게 우리 집도 에어컨 달자니까요. 조금만 견디면 곧 찬바람 불 텐데 뭐하러 달어, 일 없다. 너도 나갈 거냐? 아, 예, 선도농가 하는데 가보려고요. 예. 근데 그 양반 모종은 제대로 심든? 어휴, 생각보다 제법 하시던데요? 남자가 손끝도 야무지더라고요. 아이고, 그 양반 농사에 재주는 있는가 보다. 근데 다니건 또 아침부터 어딜 간 거야? 너한테는 말하고 나갔어? 아가씨 아마 회사 나갔을 거예요. 뭐? 회사? 걔가 회사를 왜 나가? 아가씨도 며칠 고민하다가 결정한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어머니도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. 아니, 아니. 내가 그렇게 가지 말랬는데 결국은 튀어나갔구만. 아이고, 암튼 지혜미 말은 죽어라고 안 들어, 죽어라고. 아이고. 아유, 어머니 마을에만 가신다면서요. 안 간다. 또 역정나셨나 보네. 벌써 나와 계셨네요? 아, 예, 오셨어요. 와, 줄 예쁘게 세우셨다. 이젠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. 아, 그래요? 제가 좋은 선생님을 만났나 봅니다. 아, 참, 이거. 단추 달았으니까 입으시면 돼요. 아유, 고맙습니다. 아, 근데 매번 이렇게 신세를 져서 어떡합니까? 신세는 무슨요. 단추 다는 게 무슨 일이라고요. 나도 얼른 일해야겠다. 아, 선생님 이쪽 줄만 하세요. 나머지 일은 제가 싹 다 할게요. 네, 그럴게요. 근데 혹시 자제분들은 있으세요? 아, 예. 서울에 있습니다. 아버지 혼자 내려온다니 별말 안 해요? 뭐 처음엔 반대하더니 어쩌겠어요. 고향으로 간다고 하니. 아, 근데 혹시 여기가 고향이세요? 아니에요. 전 결혼하고 내려왔어요. 남편이 여기 분교의 선생님이었거든요. 아, 그랬군요. 그럼 남편분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신 겁니까? 결혼한 지 1년쯤 지나서 돌아가셨어요. 아유, 저런. 아니, 어쩌다요? 교통사고로요. 우리 딸 태어나던 날 그렇게 돼서 딸 얼굴도 못 보고 갔네요. 아휴, 참 상심이 크셨겠네요. 그때가 언젠데요. 이젠 다 잊었어요. 그거 그렇게 심으면 안 되는데? 네? 조금 더 푹 찔러 넣으셔야 돼요. 그러니까.
그러니까 조금만 더 깊이 넣으세요. 그래야 뿌리가 제대로 박히거든요. 아, 네. 제가 아직도 배울 게 많네요. 아무리 봐도 설본부장님이 강다니 씨를 특별히 총애하는 것 같단 말이야. 그러니까 회사 나간 사람을 다시 부른 거 아니겠어요? 설본부장도 처음부터 강다니 씨랑 일했으니까 계속 같이 하고 싶겠지. 게다가 두 사람 입사하자마자부터 붙어다녀서 오죽청이 들었겠어? 이러다가 구본부장님처럼 설본부장님도 강다니 씨랑 정분나는 거 아니에요? 맞아. 구본부장님이랑 사장 딸도 일하다가 눈 맞은 거 아니야? 와, 그렇게 되면 강다니 씨는 그야말로 신데렐라 되는 거네요? 아, 돌아오라. 자, 우리 일단 사전조사부터 해보자. 지금 고추장이 네 가지 종류인데 사람들한테 시식해보게 하고 그중에 제일 맛있는 거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어때? 네, 좋은 생각이네요.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해요. 오케이. 그럼 고추장부터 많이 만들어야겠네? 네, 제가 조리실 가서 만들고 어느 정도 숙성되면 말씀드릴게요. 무슨 소리야? 같이 만들어야지. 강다니 씨, 자꾸 나 왕따 시키려고 하는데 그럼 나 섭섭해. 우린 이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야. 일단 재료부터 사야 되겠네. 재료는 어디서 사야 되지? 시장에 가서 사와야 할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갔다 올게요. 아, 같이 가. 누워서 어디 혼자 들고 오겠어? 아니에요. 진짜 저 혼자 가도 돼요. 아니, 내 차 타고 같이 가. 일단 나가서 밥 먹고 재료 사자. 알았지? 가자. 네? 어? 세라 씨? 어? 강다니 씨가 있었네요. 아, 네. 강다니 씨랑 회의하고 지금 같이 고추장 재료 사러 가려고요. 아, 그래요? 난 동탁 씨랑 같이 점심 먹으려고 일부러 왔는데 안 되겠네요. 그럼 본부장님은 이세라 씨랑 점심 드세요. 재료는 저 혼자 사올게요, 그럼. 내가 분명히 같이 가자고 했지? 저기 세라 씨, 미안한데 우리 밥은 다음에 먹어요. 강다니 씨랑 같이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아, 네, 그래요. 얼른 나와. 야, 강다니. 너 설본부장이랑 아무 사이 아니라 그랬지? 진짜야? 당연하지. 우리 그냥 같이 일하는 사이일 뿐이야. 근데 본부장이 왜 고추장 재료까지 너랑 같이 사러 가? 의욕이 넘쳐서 그런 거겠지. 기획 단계부터 본인이 다 참여하고 싶은가 봐. 그래? 어쨌든 그럼 넌 설본부장한테 딴 마음 없는 거지? 그런 거 없어. 나 나가봐야 해서 나중에 다시 보자, 사모라. 강다니는 진짜 맘 없는 것 같긴 한데. 어쨌든 강다니, 신데렐라는 네가 아니라 내가 되어야 돼. 이제는 농산물 도매시장에 야채 띠러 간다 카더만 와 이리 안 오노? 오늘 갖고 올 게 많아서 그래요. 골고루 다 떨어졌더라고요. 아휴, 그나저나 내가 어제 생각만 하면 그냥 아주 내 심장이 벌렁거려요. 아니 어쩜 그렇게 애가 감쪽같이 없어진대요? 이 사람아, 별일 없기 천만 다행이다. 당신 앞으로 공주 간수 잘해야 된대. 알았나? 알았어요. 아, 근데 진짜 공주 엄마가 데려갔던 거 아닐까요? 아니 공주가 그렇게 말없이 그냥 놀러가고 하래가 아닌데. 공주가 아이를 안 가더나? 설마 공주가 거짓말했겠나? 어? 공주야, 너 방에 있지 왜 밖에 나왔어? 아, 여기서 놀려고. 아, 그럼 큰엄마가 보이는 데서 놀아. 어디 멀리 가지 말고, 알았지? 응. 엄마, 저 왔어요. 어, 왔어? 네. 야채 싱싱한 걸로 많이 가져왔어? 네. 아이고, 아버지, 저랑 저쪽에서 좀 옮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냥 그러자. 네. 아유, 싱싱하네. 아유, 가만있자. 오늘 할 일이 대산이네.
공주야, 큰엄마가 오늘 좀 바쁘니까 혼자 좀 놀아. 응? 응. 큰엄마, 나 방에서 놀게. 어, 그래, 들어가 있어. 이따가 큰엄마가 맛있는 떡볶이 해줄게. 응. 엄마. 공주야. 어떻게 나왔어? 아무한테도 안 들켰어? 응. 아무도 못 봤으니까 걱정하지 마. 그래? 그날 집에 가서 혼 많이 났지? 어. 그래도 괜찮아. 어른들한테 엄마 만났다고 말 안 했어? 응. 말 안 했어. 그래. 잘했어. 우리 공주 오늘 엄마랑 뭐 할까? 어디 가고 싶은 데 없어? 나는 엄마랑 같이 있으면 다 좋은데. 그럼 백화점 가자. 공주 갖고 싶은 거 다 사줄게. 응, 좋아. 네? 공주를 잃어버렸었다고요? 아니, 어쩌다가요? 혼자서 놀다 멀리까지 간 모양이에요. 어, 세상에, 조심 좀 하시지. 공주는 괜찮아요? 어디 다친 데 없고요? 네, 별일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. 아, 참, 그리고 오늘 가서 공주한테 우리 관계 말할 생각이에요. 오늘이요? 공주가 많이 놀라지 않을까요? 그렇다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. 너무 걱정 말아요. 나 어릴 때 생각나서 그래요. 나도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가 다른 여자랑 결혼하면 어떡하나 상상한 적 있거든요. 생각만으로도 끔찍했어요. 공주 씨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? 네. 오빠 결혼 후에 아빠랑 단둘이 살았는데요. 그래서 아빠한테 더 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때 겨우 9살이었는데. 공주 씨, 그동안 많이 외로웠겠네요. 이제 괜찮아요. 나한텐 경철 씨가 있잖아요. 맞아요. 내가 공주 씨 평생 지켜줄 테니까 이제 나만 믿어요. 근데 막상 오늘 말한다고 하니까 떨리네요. 나도요. 이런 얘기는 처음이라 엄청 떨리네요. 잘할 수 있을 거예요. 힘내요, 경철 씨. 파이팅? 네, 파이팅. 뭐야? 오빠랑 강다니 씨 아니야? 이봐, 강다니 씨! 혜리, 너 회사에 또 무슨 일이야? 어, 이따 은재 씨랑 저녁 먹으려고. 다시 들어왔다더니 진짜네. 근데 둘이 어디 갔다 오는 거야? 오디 고추장 재료 사러 갔다 왔는데. 왜요? 뭐, 고추장? 그런 건 말단이 네가 할 것이지 왜 우리 오빠를 끌어들여? 우리 오빠 본부장인 거 몰라? 야, 설혜리, 네가 뭔데 참견이야? 그리고 내가 같이 가자고 한 거거든? 그쪽이랑 할 말 없으니까 그만 가볼게요. 너 전에 나한테 뭘 했어? 사장 딸이 대수냐고 함부로 입 놀리지 말라 그랬지?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? 어디 건방지게. 너 우리 오빠 꼬셔서 들어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? 야, 설혜리, 너 그만 못해? 제가 말 함부로 하지 말랬죠. 가던 길이나 가시죠. 뭐라고? 이게 정말... 뭐야, 이거 안 나?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오빠 빠져! 직원 교육시키고 있으니까. 네가 뭔데 직원 교육을 시켜? 강다니 씨가 네 직원이야? 이거 놓으라고! 너 한 번만 더 강다니 씨한테 뭐라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안 둔댔지. 오빠 진짜 미쳤어? 얘가 뭐라고 나한테 이래? 이리 와. 이거 나요. 야, 설명다! 이거 나요. 설동탁 씨
아저씨가 뭔데 서래리 씨 앞에서 내 편을 들어요? 그럼 이유 없이 나한테 저러는데 가만 있어? 네, 가만 있어요. 뭐? 내가 서래리 씨한테 무슨 말을 듣던 그게 설동탁스랑 무슨 상관이에요? 왜 상관이 없어? 너 내 부하 직원이잖아. 그래요. 나 설동탁 씨 부하 직원일 뿐이에요. 그러니까 앞으로 일에 관련된 거 아니면 내 일에 신경 쓰지 마요. 아니, 난 그렇게 못하겠어. 뭐라고요? 해리저 기집애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돼. 한 번만 더 너한테 그래봐. 그땐 회사에 발도 못 들이게 할 거야. 설동탁 씨 진짜 왜 그래요? 내가 불편하다고요. 나만 더 비참해진다고요. 야, 그렇다고 비참해질 것까진 뭐야? 너 내가 사장 아들인 거 숨겨서 화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돼? 대체 날 이렇게 멀리한 이유가 뭐야? 재료는 다 샀으니까 고추장은 나중에 내가 알아서 만들게요. 강다니 씨! 출근했구나. 잘 왔어. 혜리 씨, 왜 그래요? 로비에서 강다니를 만나서 싸웠는데 글쎄, 오빠가 또 강다니 편을 들잖아요. 걔가 나보고 뭘 했는지 알아요? 좋은 말로 할 때 가래요. 나 참 기가 막혀서 어디 감히 협박이야? 그러게 내가 직원들한테 너무 날 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.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?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요. 이미지 생각해서 행동하라고. 직원들이라도 혹시 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? 윤재 씨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왜 내가 강단 씨랑 속상한 일 있을 때마다 내 편 안 들어줘요? 아, 이건 누구 편을 들고 말고 할 일이 아니잖아요. 왜 아니에요? 윤재 씨 내 남편이잖아요. 그냥 같이 욕해주면 될 걸. 오빠가 그런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윤재 씨한테까지 이런 말 들어야 돼요? 혜리 씨, 네, 구윤재입니다. 네, 지금 방송실로 갈게요. 좀 전에 혜리 씨 만났다며. 그런데요? 둘이 자꾸 부딪히는 모양인데 웬만하면 네가 좀 참아줬으면 좋겠다. 뭐라고요? 일일이 따져봤자 피곤하기만 하잖아.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. 구본부장님 와이프나 입 조심시키시죠? 나한테 이러지 말고.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. 서로 조심하자는 게 뭐가 잘못됐어? 네, 잘못됐어요. 내가 전에 그랬죠? 나 건드리지 말라고. 그래, 그건 그렇다 치고 너 혹시 설본부장한테 다른 마음 있는 거야? 다른 마음이라뇨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그런 거 아님 앞으로 회사에서 설본부장 대할 때 조심하도록 해. 이보세요, 구윤재 본부장님.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? 내가 설본부장님을 좋아하기라도 한단 거예요? 어쨌거나 조심해. 괜히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말고.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명심해. 날 위해서? 내가 우리 관계 설동탁스한테 불기라도 할까봐 그런 거겠죠? 목소리 못 낮춰? 그러니까 제발 나 좀 가만둘래요?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후회할 일 생길지도 몰라요. 사돈처녀, 설 사장은 사돈처녀한테도 아직 연락 없어? 네, 없어요. 주라니 너도 설 사장한테 안 가봤지? 네, 안 갔어요. 대체 어쩌려고들 이래? 이러다 진짜 뭔 일 나는 거 아니야? 저 아가씨, 이번 주에 장미리 한번 내려가 보는 거 어때요? 네, 안 그래도 그러려고요. 제가 다녀와서 어떻게 지내는지 말씀드릴게요. 그래, 사돈처녀가 한번 갔다 와봐. 남도 아닌데 설사장 혼자 저렇게 놔두는 건 영 마음이 안 좋아. 네, 걱정 마세요. 제가 갔다 올게요. 다녀왔습니다. 어? 혜리 너, 그 소방하고 밥 먹는다더니 왜 벌써 왔어? 너 왜 그래? 그 소방이랑 혹시 싸웠어? 엄만, 강다니 걔 왜 회사 입사시켰어?
강다니 씨가 왜? 무슨 문제라도 일으켰어? 걔가 나 열받게 한단 말이야. 근데 인재 씨도 오빠도 다 개편 만들고 속상해 죽겠어. 구서방이 강다니 씨 편을 들어? 아니 왜? 내가 강다니 짜증난다고 일러 바쳤더니 나보고 이미지 생각해서 행동하래. 그게 개편 드는 거 아니야? 아니 그게 어떻게 강다니 씨 편을 드는 거야. 그리고 너 구서방 성격 몰라? 원래 무뚝뚝하잖아. 그래도 서운한 걸 어떡해. 아 몰라. 나 올라갈게. 혜리야. 아이고 대다. 그래. 다들 수고들 했다. 아이고, 당신도 고생했어요. 충재 너도. 네 엄마. 근데 밥 있어요? 나 무지 배고픈데. 잠깐만 기다려. 밥만 안 치울래. 근데 공주는 어디 갔나? 아까 방에서 논다고 들어갔어요. 공주야, 너 왜 밖에서 들어와? 나 아까 혜경이네 집에 놀러 갔었어. 뭐? 아니, 가면 간다고 말을 해야지. 그렇게 너 혼자 가면 어떡해. 혜경이네 집 가까워서 괜찮아. 그래도 공주야, 앞으로는 어디 가면 간다고 큰엄마한테 꼭 얘기하고 가야 된대. 알았지? 네, 큰아빠. 근데 공주, 너 그 손에 그 인형은 뭐야? 이거? 혜경이가 줬어. 정말? 이야, 공주 좋겠네. 그렇게 이쁜 인형도 생기고. 큰엄마, 나 방에 갈게. 그래. 방에 가서 옷 갈아입고 있어. 응. 정말 눈을 떼면 안 되겠네. 아니, 언제 밖에 나갔대? 잤습니다. 네. 왔나? 밥은? 아직이요. 저 공주는요? 저 혜경이네 집에서 놀다가 금방 들어왔어요. 지금 방에 들어갔어요. 예. 저 형수님, 오늘 공주 기분 어때요? 갑자기 공주 기분은 왜 물어요? 설공주 씨랑 관계 오늘 공주한테 얘기하려고요. 네? 뭐? 그래. 뭐라고 말할 낀지 생각을 좀 해봤나? 안 놀래고로 잘 말해야 될 낀데. 예, 걱정 마세요.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. 그러지 말고 우리 다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건 어때요? 서방님 혼자 말하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은데. 그래요, 삼촌. 말문 막히면 옆에서 우리가 좀 도와주고요. 아니야, 내가 말할게. 저 그럼 공주 좀 보고 올게요. 잘해요, 서방님. 별일 없어야 될 텐데 걱정이네. 야. 그 인형 뭐야? 아빠가 못 보던 건데? 혜경이가 줬어. 그래? 이야, 좋겠네. 저, 공주야. 아빠가 오늘 공주한테 할 말이 있는데. 공주 잘 들어줄 수 있어? 응. 그래. 공주야. 전에 아빠가 엄마 못 온다고 한 말 기억나지? 공주가 좀 슬프겠지만 그 말 사실이야. 엄마는 아마 공주한테 영영 못 올 거야. 우리 공주 전에 울더니 이젠 안 우네? 저기, 그래서 말이야. 아빠가 엄마 대신 공주한테 새 엄마를 만들어주려고 하는데. 그게 누군데? 공주 에어로빅 선생님 알지? 에어로빅 선생님? 에어로빅 선생님이 사실은 아빠 애인이야. 뭐? 그동안 공주한테 말 못해서 미안해. 공주도 에어로빅 선생님 좋아하지? 그럼 아빠, 이제 에어로빅 선생님이랑 사는 거야? 그래, 맞아. 이제부터 아빠랑 선생님이랑 공주랑 이렇게 셋이 살자. 난 엄마랑 살고 싶어. 아빠도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? 말했잖아. 엄마는 못 오신다고. 만약 오시면? 그럼 같이 살 거야? 아니, 그래도 아빠는 에어로빅 선생님이랑 살 거야. 그럼 아빠, 엄마랑 나보다 에어로빅 선생님이 더 중요해? 아니야. 아빠는 우리 공주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. 그 다음에 에어로빅 선생님. 그럼 엄마는? 우리 엄마는 누구랑 살아? 공주야. 싫어. 난 엄마랑 살래. 선생님이랑 안 살래. 아빠 미워. 공주야.
민주야. 민주야. 민엄마. 괜찮아, 괜찮아. 그럼 여기 있어. 그래. 저 공주 오늘 큰엄마랑 잘까? 그래. 저 큰엄마랑 방에 들어가자. 자. 정철아, 이거 좀 만져봐라. 공주 많이 놀랬더나? 예, 그런 것 같아요. 저 엄마 영영 못 올 거라 하는데도 못 받아들이더나? 예, 오히려 저보고 혹시 엄마가 오면 같이 살 거냐고 대묻더라고요. 뭐라고? 엄마랑 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엄마 품이 그립나 보네요. 아휴, 그나저나 이게 참말로 큰일 났네. 어? 공주가 자꾸 저러면 이제 어쩌면 좋노? 그러고 선생님한테는 또 뭐라고 말할 끼고? 저도 지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. 그렇다고 다시 또 말을 꺼내기도 그렇고. 진짜 어렵네요. 신 팀장님, 강단 씨 자리에 있어요? 아까 어디 고추장 만든다고 조리실에 갔는데요. 오늘 야근이래요. 그래요? 예, 알았어요. 강단 씨. 그래요. 나 설동탁 씨 부하 직원일 뿐이에요. 그러니까 앞으로 일에 관련된 거 아니면 내 일에 신경 쓰지 마요. 그래, 맞다. 넌 내 부하 직원일 뿐인데. 나 왜 이렇게 네가 신경이 쓰이냐. 상품이라니 갑자기 그걸 왜요? 사장님께서 오디 고추장 말고 하나를 더 해보라고 하셔서. 그 총각 사람이 제일 좋아 보이던데 한번 만나나 보라고요. 강다희 씨, 그러지 말고 얼른 좋은 사람 만나. 전 아직 생각 없어서. 설본 부장님 어때요? 에? 글쎄요,